여기가 순대 골목이에요? 어. 원래부터 골목이었어요? 원래 옛날에 여와 오래됐지, 역사가 있지. 얼마나 되셨어요? 우리는 여기 안 보이나? 신수 1966. 66? 응. 내가 오래됐잖아. 아. 내가 저기 뭐야. 네. 40년 한 건 뭐다? 81년도에 나왔어? 몇 년이야? 41년 됐나? 원래도 그러면 10 전에는 그냥 집에서? 응. 그럼 일을 그냥 처음 하시는 게 이거예요? 처음이야. 처음 안 힘드셨어요? 그럼? 아유, 말도 마. 신혼 밑에서 5년을 내가 배웠다. 그러니까 나는 네. 성격이 또 이렇게 한 번 꽂으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. 그냥 쭉 가는 성격이라 이렇게 저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죽으려면 죽을 10년까지 했어, 옛날에. 바보야, 바보. 짜니? 한 36년? 30년? 30년이나 단골이세요?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? 아니 이게 맛있고 포장도 푸짐하기도 사장님 서비스가 좋아요. 얘네 이런 사람이야 너 나 알아줘야 돼. 사장님이 좀 잘해주세요. 네. 요즘 맛있어 한번 먹어봐. 근무지와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오시고 자주는 못 와요. 가끔 따라 보고 같이 옵니다. 어떠세요? 맛이 어떤데요? 아니, 맛이 당연히 좋으니까 이렇게 잊지 않고 오죠. 나만 드렸으면 안 돼요. 언니 좀 더 사줄게.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? 아니 이거 헬마로 와서 잠시는 분들 있어요. 시간 되면 딱 와요. 아 그래요? 네. 제가 아무도 안 계신데 미리 하시는 것 같아서. 헬로 누가요? 딱 와요? 딱 와요. 12분. 이제 전화 오잖아. 늦게 헬로라고 전화 오는 거예요. 여보세요? 네. 11분이에요? 네. 2분 될 거예요. 마술 같아요, 마술. 매일 오세요? 네. 점심에는 거의 이쪽으로 오시나 봐요. 네. 맛도 좋고 네. 가성비도 좋아요. 얘는 뭐 찌개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매일매일 바뀌니까. 아 그래서 좀 좋으시겠어요. 네. 설거지를 엄청 리드미컬하게 하시네요. 설거지도 직접 이렇게 마무리하세요? 나 많이 해요. 설거지 진짜. 뭐든지 다 시원시원하게. 운동 가세요? 네. 여기? 영업하시다가? 네. 어디로 가세요? 네? 어디로 가세요? 아, 여의도요. 여의도 한강으로 가요. 네. 어떡해. 수고해요.